오늘도 평화로운 유럽의 뒷골목.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 탐이 있습니다. 세상 사이는 한 개도 관심이 없는 마이페이스의 읍한왕이었죠. 같은 반 친구 루시를 짝사랑하기 시작한 지 언 수개월째. Everyone knows you fancy Lucy Walker since forever. Really? Really cool. Go away, please. Tom, the science division.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help me because I can only work with what I got. You're not exactly a model student. 그녀의 공부 도움 요청에 later, Lucy.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약속 시간을 기다려왔던 탐. 하지만 그곳에는 괴한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천만다행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던 주인공이었지만 머릿속 깊숙이 박혀버린 핸드폰의 파편만큼은 차마 제거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이어지는 살짝 쿵 부작용들까지. 여사친의 무사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사건이 있었던 문제의 장소로 찾아가게 되는 탐. Right, Tom. 하지만 다시 만난 루시에게서 명랑하기만 했던 과거의 모습은 사라지고 난 후였으니. I'm sorry, Liz. It's okay. Should have done something. No one's mad at you for not being a hero. 슬픔에 가득히 있었던 여사친의 모습에 사건 당일 그녀를 돕지 못했던 것에 대해 자책하게 되는 탐. 그리고 부작용을 견디지 못하고 끝내 기절해버리기까지. 소년 또한 서서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There he is. Morning. Yeah, so are you. 주변의 모든 전자기기들이 자신에게 데이터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타인의 핸드폰 속 꼭꼭 숨겨져 있었던 비밀들까지. 지난 사건, 루시의 집을 습격한 괴한들이 누구인지를 말이죠. 그리하여 자신에게 방아쇠를 당긴 악당들에게 참교육을 결심하게 되는 주인공. 짝사랑녀 루시에게 몹쓸 짓을 한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 일진 등 주변의 전자기기를 조작. 밤새도록 괴롭힘을 선사하는 주인공. 거기다 사회적인 매장까지 서슴지 않는 절도청이함까지. 하지만 그것은 겨우 준비운동일 뿐이었습니다. 탐은 이미 지난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음모를 알고 있었으니. How was the party? It's alright. Maybe we have to come back to school soon. 오빠가 갱단의 권유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동생에게 무시무시한 위해를 가했던 악당들. 일진들 뒤에는 또 다른 조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time to chill. Bring me in with a cousin, bro. Bring me in with a cousin. Half a brick there, yeah? Bell you, chef. Safe cuts. Safe. 그리하여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탐의 참교육. I like to take a drive. Oh, so would. 오늘도 역시나 악행을 일삼던 일진들은 Why you locking the door? Lock the fucking door. 탐의 함정에 빠져버리고 말았으니. 끝내 모든 비밀을 자백하게 되는 일진들. 탐은 드디어 진짜 배우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일진들을 이용하여 세력을 확장. 도시 전체에 마약을 유통하려 하는 진짜 악당들을 말이죠. 요카, 제이나 요카. Motherfucking prick. Hurry up, bro. 그리고 그런 그들에 대한 확실한 복수까지. Come out to the mouth. We are the chosen wolves in the cold. Shot is made men, shot is a godfather. I rock the flow. 자신뿐만 아니라 루시를 건드린 데에 대한 참교육을 말이죠. 그렇게 서서히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던 탐과 미소를 되찾게 되는 루시까지. Should we listen to some music? Sure. Interesting taste. Do you want to go to dinner? 하지만 탈탈 털린 악당들 또한 I'm gonna sort this out. Believe me. 해커의 존재를 알아버리고 말았으니 As soon as possible, but... Hello? Account the fucking audacity! Your cousin, your sister, I don't give a fuck! 모든 병력을 동원하여 마을 전체를 뒤집고 있었던 악당들 탐의 흔적을 찾아내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하여 다시 한번 작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던 탐. 모든 악당들의 최종 보스. 코드명 엘맨을 추적.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행위를 저지할 계획이었던 것. 역시나 해킹의 존재를 의심, 추적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던 악당들. 하지만 탐의 성장은 악당들의 상상을 까마득하게 초월하고 있었으니 주변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의 전자장치를 이용 악당들을 추적해내고야만은 주인공. 그리고 이어지는 은밀한 침투 작전까지. 인터넷에서 습득한 특수기술을 이용해서 말이죠.
그러나 그곳은 함정이었으니. 한 시인이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던 탐이었지만 집안에는 이미 악당들이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인질로 잡혀버린 루시와 탑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악당들의 보스까지. You get shot and you get superpowers. Yes. Danny, can you come in here, please? 모든 것을 믿고 털어놓았던 Cousin Tia says you haven't been in exams. 절친으로부터의 배신이었던 것이죠. And yet he gave you up to me. If you're gonna betray a friend, look him in the eye while you do it. Give me a phone, Danny. 그리하여 Be a dear and fill her up, will you? 중앙은행을 해킹, 자신들에게 거액의 금액을 이체하라 협박하는 악당들. You're a special kid, Tom. That's how we're doing it. 하지만 탐 또한 그리 호락호락한 인물은 아니었으니 악당들의 전화를 해킹, 경찰들을 호출해버린 탐과 그 사이를 이용 반격에 성공하는 루시까지. Shit. Well, I wasn't actually gonna kill you, Luz. Let's get on your knees, all of you. Lucy. Now. 얼마 가지 못해 또 다시 붙잡혀버린 두 사람이었지만. Wow. Lucy. What's on my picket? 사실 그것 또한 탐의 설계였습니다. Come on, Tom. 시간을 끄며 주변의 모든 기기들을 해킹하고 있었던 탐. To walk away. Would you take it? 악당들의 스마트폰을 모두 폭파시켜 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어지는 최종 보스와의 한판 승부까지. 탐은 끝내 폭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짝사랑하는 루시를 지켜내기 위해서 말이죠.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고 정말 다시금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던 마을의 모습과 톰 I know that. I know we're done. But guys like that. 끝내 지킬 수 있었던 루시와의 사랑까지. You might know about that. People got hurt, Tom. Trying to say I'm sorry. Are you gonna stick around then? 짝사랑에 성공하려면 초능력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는 진심 어린 교훈을 알려준 넷플릭스 SF 스릴러 아이보이였습니다. Wants to be free, yeah. 오늘도 평화로운 지구. As long as we stay away from the road, I think we'll be okay. 숲속 한가운데서 캠핑 중인 어느 커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여정은 위험천만한 상황들로 가득해 있었으니 이야기의 시작은 수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What do you want to do? Let's get married, G. Look, G, I just want you to know that I support you in whatever decision you want to make. They're here. I'm gonna make them wait. 갑작스레 찾아온 뱃속의 아이와 함께 멘붕을 겪어야만 했던 대학생 커플 조제와 샘. I'm good. Let me take that for you, G. What? You're embarrassing me. I've got it, sir. Not to worry.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날의 사건까지. So sweet. I think I'm gonna have. 인류는 순식간에 수세에 몰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을 시중들던 안드로이드들의 반란에 의해서 말이죠. What's up, squirrel? Bad dreams. Come on, babe. We gotta get going. Seriously.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도심 지역을 벗어나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던 두 커플. 그런 그들의 앞에 Stop. Hands up.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Walk backwards towards us. 안드로이드의 감시를 피해 숨어 지내고 있는 생존자 캠프가 말이죠. Hold that pack low. 무시무시한 재난 상황에서 지금 당장 아이의 출산을 걱정해야만 했던 조지아. Where are you guys coming from? Blast radius went down. The next wave of androids swarmed the soldiers, and now we're trying to get the boss. I wouldn't risk it while you're this far along. Wants us to get to Boston before I give birth. Take a boat somewhere safe, maybe Asia. I'm taking the mothers and babies. No fathers. You can have the baby here. 하지만 아이의 아빠 샘은 You want to hear the heartbeat? 이곳에 안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You know if y'all got any shipments going to Boston? No one's getting through no man's land. That's why it's called no man's land. You got an EMP, right? You can only detonate it once. To blow an EMP so they can get up nice. 안드로이드를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는 한국과 그곳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탈출성까지. The doctor said she hadn't heard anything about the family initiative for weeks. He was just saying. Oh, yep. 동쪽 끝 항구 도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Days of walking left, and we gotta get through no man's land without being. If you can find a safe way for us to go, I'll go. 그리고 그날 밤. Yo man, how can I get a ride to Boston? 항구 도시로 가는 차량을 알아보다 시비를 걸리고 마는 샘. Convoy is going up to Nashua tomorrow. You gotta do is put me flat on my back. 캠프를 떠나려는 두 사람을 겁쟁이라 비난하고 있었던 것. No holds barred. 그렇게 제대로 몸싸움을 벌이게 되는 두 남자. 상황은 끝내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What? Now you got a man with a busted skull who's gonna be blind in one eye. 샘의 핵주먹이 불을 뿜고 말았거든요. But I will not tolerate a guest on my base. You're no longer welcome on this base. 그렇게 캠프에서 쫓겨나게 되어버린 두 사람. Some hydrogen peroxide. Medical gloves for him. Take the umbilical cord close to your baby and tie it off. Good luck. Yeah. 상황은 점점 더 최악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안드로이드의 습격이 이어질지 모르는 무시무시한 무인지대. I'm sorry that I was. 조지아의 출산이 점점 더 가까워져 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후 Can't do this, man. 갈시인이 발견하게 된 숲속 한복판에 폐가 Sam, careful. 두 사람은 아주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Thank you.
saying what I said. My spine feels like it's gonna shatter. 집안 곳곳에 남겨져 있었던 약간의 생필품들. 마른 하늘의 담비와도 같은 고마운 보급품들이었거든요. Do you want me to help you? Take it. This camera has one more photo in it. Real life family photo. So we'd have to go up north. And then we'd have to find a boat or something to bring us back down. And there's the boat stuff, which I don't know how to figure that out. No checkpoints. A lot of androids. We'd have to be silent. We should have the baby here. What if something goes wrong? But I do think it could be good still. 그리고 다음 날. 창고에서 발견한 바이크를 점검하는 샘. Hey. 항구 도시까지 앞으로 30km. 탈 것을 이용. 단시간에 위험 지역을 돌파할 계획이었던 것. You want to go straight through. Let's say we can't stay quiet enough to make it up to New Hampshire. You can have this baby today. 그렇게 순조롭게 숲속을 가로지를 수 있었던 두 커플. 앞으로 딱 한 시간. 동쪽 끝 항구 도착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You good, G? It's my feet.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았으니. Come on, G, come on. 어느샌가 주위를 포위하고 있었던 안드로이드들 망해도 제대로 망했던 것. 무시무시한 추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끝내 조지아만을 피신시켜야만 했던 샘. 위험지대 한복판. 홀로 남겨진 조지아의 앞에 뜻밖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숲속에서 홀로 몸을 숨기고 있었던 괴짜 과학자 아서가 말이죠. 그저 묵묵히 조지아를 도와주고 있었던 아서. Is it safe to speak here? How have we not found this place? You ever hear of Karl Čapek? In 1920, he wrote a play. In it, a man, a scientist. His creations, the Roboti, they look like us. They talk like us. A Roboti rebellion leads to the extinction of human life. So fucking arrogant. Thank you. 하지만 그녀는 샘에 대한 걱정만으로 가득해 있었으니. He's the father. I'm sorry for what you're going through. Hacked our programming and they'll use it against us until we're all dead. 연인을 도우려 하는 그녀의 모습에 They have strategy like you wouldn't believe. 먼저 떠나가 버린 동료들을 떠올리게 되는 아서. Hey. They're all dead. I know. It's okay. 그는 결국 두 사람을 돕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I can take you.
인간들을 납치, 미끼로 사용하고 있었던 살인 로봇으로부터의 구출 작전을 말이죠. 아서가 만든 위장복과 함께 About 8 years ago we started developing camouflage algorithms. 안드로이드의 본고지를 향하게 되는 조지아. This algorithm created a mask against all of that. 그것은 인간 감지 센서를 교란시키는 전파 발생 장치였으니 무시무시한 안드로이드들이 가득한 곳에 홀로 발을 들이게 되는 조지아. 그리고 드디어 발견하게 되는 샘까지. Just hold me up. I can help you. 때마침 아서의 도움으로 안드로이드를 뿌리칠 수 있었던 두 사람. 일행들은 끝내 탈출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동쪽 끝 생존 캠프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죠. Try not to move. Nice girl. Healthy baby boy. He got you through the checkpoint. Your friend has been resting. I'd ask a few questions, security related. 무사히 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던 조지아. Waiting for you, buddy. Forrest. 하지만 샘의 다리는 You haven't even seen the worst part yet.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 I said we'd know in a few days if I'm gonna be okay, but I'm for sure getting some of those robot feet.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책임자와의 면접까지. What's your name? Georgia. So how'd you meet the guy, Arthur? Well, we only got halfway before we ran into some androids. It's when it happened, he saved me. You just walked in? It camouflages you from the androids. He told you it makes you invisible. 그녀 또한 서서히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They couldn't see me. That technology doesn't exist. 두 커플을 도와 항구 마을까지 데려다 주었던 아서. Let's go. You, if that existed, don't you think we'd be using it? 그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And others, it brings them closer to their goal. 안드로이드들의 계략이라는 것은 말이죠. 그리하여 He's gonna disable the EMP. 안드로이드를 막기 위해 EMP 제어실로 향하게 되는 조지아. 역시나 그곳에는 아소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으니 Boston's going down today. You can't stop us now. Or are you going to make me kill your baby? 어마어마한 혼돈의 끝. 조지아는 끝내 EMP 작동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안드로이드의 계략에 대한 최후의 방어를 말이죠. 그렇게 탈출선에 도달할 수 있었던 두 사람과
Please, over here. 그들의 앞에 기다리고 있는 가혹한 현실까지. I can only take the baby. Please, he's very ill. Take care for medical attention. The baby is simple. Jay. It's gonna be okay. Look at me, Jay. I'm fucked. 둘은 끝내 아이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Just give him a chance. 아이의 앞에 펼쳐진 미래를 위해서 말이죠. Feel this out. With inverted tongue. My son, want any of this for you? I do nothing. None of this would have happened. I love you. Please find someone who will take care of him. Time passes. 끝내 상처를 극복하지 못했던 샘과 함께 소중한 모든 이들을 떠나보내게 되는 조지야. Drop the pack. 하지만 그녀는 이대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We're heading to Portland. They're setting up a new base there. Bringing whoever we can. Okay. Alright then. 최선을 다해 생존을 이어가기로 마음먹은 조지야. 아이와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서 말이죠. 넷플릭스 SF 스릴러 마더 안드로이드였습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뒷골목, 화려한 밤거리를 누비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줄리아. Julia, you've been hurting tonight. You want to make more? Steal better shit.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그저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좀도둑 중 한 명이었죠. 그러나 세상 일은 언제나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 법. 갑작스러운 괴한의 습격과 함께 난데없는 장소에서 눈을 떼게 된 줄리아. 극비의 생체 실험실에서 말이죠. 고압전류가 흐르는 철창 안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과 함께 영문도 모를 실험에 이용당해야만 했던 줄리아. 하지만 그녀 또한 그저 순순히 다가고만 있을 인물이 아니었으니 몰래 슬쩍하는 데 성공한 실험 도구로 탈출을 감행하게 되는 줄리아와 동료들. 벽면 케이블에 흐르는 고압 전류를 이용 드디어 철장 밖으로 벗어나게 되는데,
하지만 그들의 탈출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It looks like somebody's house. I found the front door. Come on, come on, help me open it. 무시무시한 AI 로봇이 극비 실험실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위기에 빠진 줄리아 옆의 모습을 드러낸 한 남자까지. 극비 실험실의 주인 엘릭스가 말이죠. 순식간에 목숨을 잃은 줄리아의 동료들. Show me what happened. 그리고 흥분한 엘릭스를 진정시키는 AI의 모습. Entering Zen mode. Opus 55 by Friedrich Chopin. Take care of this. Yes, Alex. 극비 실험실 한복판. 다시금 감금 생활을 이어가야 했던 줄리아. 매드 사이언티스트와 실험체의 미묘한 동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AI의 철저한 감시와 함께 말이죠. 웰컴 홈, 알렉스. Every surface of the house was cleaned and disinfected. Dinner tonight will be Chilean sea bass. Good job, Tal. It's scheduled to begin in approximately 10 minutes. 인간의 인격과 똑같은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 극비 실험을 이어가고 있었던 엘릭스. Is a distinctly human trait, but no longer. PSI Beta from Upton Tech. Some grand statement about your personality. Not at all. Like I have enough time to update you on every single up and down. We go for Ares. There's no second chances this time. 그의 회사는 최신형 인공지능의 최종 심판을 코앞에 두고 있었으니. Are the strongest we've received from a subject. What do you want from me? Higher cognitive functions. And when you to complete it, when it's rebuilt, we're gonna have to do this the old-fashioned way. I want food. 딱 2%. 어딘지 모르게 부족한 AI 코드를 완성하기 위해 줄리아를 이용하고 있었던 엘릭스. Analyze subject 3's brain for abnormality. 프로토타입 타우를 완성하기 위해서 말이죠. Do everything Tao says today. Subject 3. 그렇게 순순히 연구에 협조할 수밖에 없었던 줄리아. Welcome home, Alex. I gave my credit card to the clerk. I didn't know what you would like. But overall, you're happy with the selection of clothes? 호시탐탐 탈출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그녀였지만 Good morning, Alex. 모든 것이 AI의 제어로 움직이는 자동 실험실에서 And begin your task.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Can you just open the door, please? Only Alex is capable. Begin your tasks now. The project deadline is in 10 days. 그렇게 차례차례 테스트 일정을 진행하게 되는 줄리아. The tests are working even better than I hoped. 그리고 알게 되는 타우에 대한 딱 한 가지. Tau's a level 2 fully sentient AI console. I need the AI's behavior to be predictable, controlled. I keep him disconnected from the outside world. 인간의 인격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인공지능. I'm a person, right? 인간만큼이나 지식에 대한 탐구열이 남달랐던 것. I'll show you what's outside. Explain. I need information. This is what it looks like. That looks like a circle. Things can grow out of it, like trees. What makes them grow?
Where does water come from? Where do people come from? We came from cavemen. Why do you not know everything? You're not a fucking scholar. Tell him about today, okay? And I'll tell you more tomorrow. 엘릭스의 감시를 피해 서서히 타우와의 교감을 이어가고 있었던 줄리아. Nomadic or semi-nomadic following the annual migration. Tao, it's your turn. Upstairs is Alex's bedroom. What is he hiding? 6903 eliminates the house. It's left behind. Not even my module. 그리고 알게 되는 진실까지. Leave. Now's the time to use it. Because this is it. Or we lose the contract and it's all over. All I have left is the last data extraction. 인류의 과학 기술을 까마득히 넘고 있었던 인공지능의 개발. How many subjects has it been? There have been 11. 그 실험에는 진짜 인간의 뇌가 사용되고 있었으니 줄리아가 협조하고 있는 테스트의 끝 그녀는 끝내 목숨을 잃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The implant terminates the subject. Tao, Tao, answer me. But why didn't you stop him? Do you not obey the person who created you? 그리고 역시나 엘릭스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타우까지. Tao, what is this? Alex, please don't. Don't. Alex! What happens after? Well, does it go back to how it was? 그리하여 끝내 탈출을 감행하고야 마는 줄리아.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냉혹할 뿐이었습니다. Hit her. No. Every memory you have, do it. Whatever this was, it's over. 온갖 제어 프로그램으로 타우를 제압하고 있었던 엘릭스. Do you require assistance completing the lab? 감히 창조주의 명령에 거부할 수조차 없도록 말이죠. The project deadline is today. 그렇게 데이터를 제거당하는 타우와 순수우니 마지막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줄리아까지. Killing means erased. Julia. 쫄딱 망해버린 예감과 함께 슬픔이랑 감정을 공유하게 되는 두 친구. I'm sorry. I did not mean. Why did Alex take them? You still obey them. Because they created you? My creators did bad things to me too. I created me. And we become our own creators. 타우는 끝내 For what? 창조주에게 도전하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This is the world. 데이터라는 형식으로 담겨져 있었던 줄리아와의 추억들. I'm a nomadic following. Just like this one right here. Her name too. Tao. This is normal. 타우가 가동된 이후 가장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거든요. I choose to be this. I don't want you to die. Go now. Would you like some breakfast now? Where is she? 그렇게 탈출을 감행하게 되는 줄리아와 삭제될 운명에 놓이고 마는 타우까지. 끝내 다시 도우러 온 줄리아였지만. Tao? Who is Julia? 타우의 인격은 이미 삭제되고 난 후였으니. Yes, Alex. 위기에 빠진 줄리아에게
도움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Wake up. Yeah, that's right. And grab the remote right there. 폐기될 드론에 백업되어 있었던 마지막 타우가 말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Thank you. 또 다른 타우와의 한판 승부까지. Tao. Oh. 어마어마한 난전의 끝. 엘릭스의 긴밀한 협조와 함께 잡복장치를 가동하는 데 성공하는 줄리아와 Begin in 60 seconds. House demolition in 30 seconds. 무사히 탈출에 성공하는 마지막 모습까지 왠지 지구 어딘가에서 일어날지도 모를 것 같은 최신형 인공지능의 반란기. Tao, are you there? I am here. This is the world. 넷플릭스 SF 스릴러 Tao였습니다. 요즘 챗GPT의 성능이 엄청 핫하던데 설마 그 녀석도 영화 속의 연구 방식으로 만든 건 아니겠죠?